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정복당했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국은 그저 다윗의 장막이라 불릴 만큼 퇴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부흥하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과 창기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몸짱이 되려면 운동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장막의 회복과 같은 경험을 하려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장막이 주님의 오심으로 회복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